하이 랜디 마니입니다. 오늘은 귀여운 다마고치 몰드라 마니랜드의 도트 스티커를 이용을 해가지고 귀여운 다마고치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이번 다마고치는 되게 여러 레이어를 쌓아가지고 올려가지고 좀 더 입체적이고 귀여운 다마고치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틀을 먼저 1단을 투명하게 레이어를 깔아줄 거예요. 그 이유는 입체적인 버튼을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레진을 같이 하던 친구가 하던 표현 방법입니다. 이거 하면은 이 게임 버튼들이 진짜 갖고 완전 귀엽더라고요. 일단은 물점도 레진을 이용을 해서 매우 얇게 깔아주겠습니다. 한 0.2에서 3mm 정도만 깔아줄 거예요. 라이터로 기포들을 날려주고 이 상태로 앞뒤로 각 3분씩 경화시키겠습니다. 경화가 되는 동안 틀 부분에 색깔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저는 귀여운 분홍색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이액형 레진 주재와 경화제를 적당한 양으로 준비를 해주겠습니다. 주재 경화제 합쳐서 5.5g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형광색 핑크와 하양색 조색제를 섞어서 파스텔 핑크색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여기에 분홍색 글리터를 조금 섞어줄게요. 너무 많이 화려하게는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안쪽이 화려할 예정이라서 틀 부분은 그냥 적당히 예쁘게만 틀 색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경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전에 테이프 작업을 해줬는데도 살짝 먼지가 들어간 것 같아서 나머지라도 먼지가 안 들어가도록 한 번 더 테이프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분홍색은 틀 부분에만 넣어주겠습니다. 틀이 다 채워졌습니다. 남은 레진은 조그만 파츠들 같은 거를 만드는데 쓰시면 됩니다. 6시간 경화시켜주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마고치 틀이 경화가 완료돼서 앞부분을 경화를 시켜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물점도 레진을 화면 쪽 부분이랑 그리고 여기 장식 부분 있죠? 화면 옆에 부분에 UV 레진을 깔아줄게요. 그 다음에 짜란! 이렇게 예쁜 글리터 믹스로 이 옆에 화면 부분에 모양을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짜잔! 귀여운 다마고치 캐릭터를 넣어주겠습니다. 원래 얘로 넣어주려고 했었는데 저는 마니 캐릭터로 넣어줄게요. 다마고치 캐릭터는 다음에 써야겠다. 왠지 이 디자인에는 제가 마니를 넣고 싶네요. 제가 사용할 거라서. 마니 스티커를 여기 다마고치 한가운데에다가 이렇게. 귀여워. 뭐 해주고 위에 하트 하나 달아줄게요. 하트 모양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홀로그램 하트로 변경시켜주겠습니다. 한 대로 넣어야겠다. 반짝반짝거리는 하트를 예쁘다. 살짝만 더 채워주고 이 상태로 3분간 큐어링 하겠습니다. 자, 경화가 완료됐으면은 이제 뒷배경을 얇게 채워주겠습니다. UV 레진이 거의 꽉 차가지고 엄청 얇게만 채워주면 될 것 같아요. 잔펄 글리터로 넣어줄게요. 앞이 화려하니까 뒷부분은 화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이 상태로 또 6시간 경화시키겠습니다. 짜잔! 경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촬영해보시죠! 오, 기대돼!
짜자잔 짠짠 오 우와 귀여워 헐 진짜 대박 너무 예쁘다 와 말이 됩니까 여러분? 와 진짜 너무 예뻐 짱 귀여워 아 뭔가 영상이 실물을 못 담아내는 것 같아 마니랜드 스티커 완전 찰떡이네 자 여기에 위에 뚜껑을 덮어주기 전에 이제 버튼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버튼 작업도 나름 하이라이트라고요 버튼을 이액형 레진을 이용을 해가지고 진 핑크색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튀어나온 부분은 면봉으로 닦아줄게요 이 상태로 경화시켜줍니다 짠 버튼도 완성됐습니다 버튼이 원래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진짜 버튼같이 보이는데 색깔 부분이 막혀가지고 잘 안 보여요 여기에서 여기만 살짝 보여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입체적으로 버튼까지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물을 넣어주겠습니다 워터를 넣어줄 거라 가지고 비눗방울 파츠를 넣어주고 믹스 글리터 파츠도 조금 넣어줄게요 많이는 안 넣을게요 어차피 안이 화려해가지고 많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 짠! 요 다마고치 OHP 필름을 하나 꺼내서 저번에 요 필름을 제거를 안 해가지고 안쪽이 되게 쭈글쭈글해졌어요 필름을 꼭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필름 있죠? 이렇게 필름을 제거를 해주시고 한번 지문이 안 남도록 닦아준 다음에 UV 레진을 주변에 발라주겠습니다 필름을 덮어서 경화를 시켜준 상태입니다 원래 저는 워터를 넣으려고 하는데 그냥 쉐이커도 귀엽죠?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워터 다마고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재용 주사기에다가 바디오일을 채워 넣었어요 이 위에 구멍이 있거든요 구멍에 바늘을 넣고 채워주겠습니다 물을 다 넣어줬으면은 구멍을 UV 레진을 이용을 해서 막아주겠습니다. 3분 경화시켜주세요. 짠! 경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글리터들이 흘러요. 카메라가 위쪽에 있어서 또 잘 안 보이네. 마지막에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윗부분 도밍을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고점도 레진을 위에 넉넉히 뿌려줄게요. 하고 라이터로 기포를 없애주고 이 상태로 3분 경화시키겠습니다 짠 매끈매끈하게 코팅이 완료됐습니다 귀여워 엄청 귀여운 다마고치가 완성되었습니다 고민을 해봤는데 그냥 이렇게 핸드폰 케이스에 이렇게 달까 하다가 그립톡으로 만들어도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그립톡에 달아줄 거예요 너무 귀엽겠죠? 다마고치 그립톡 뭔가 2주 연속으로 그립톡을 만드는 것 같지만 그래도 평평한 그립톡 부자재에 얘를 붙여주겠습니다 어떻게 붙이냐 이액형 레진을 이용을 해서 한 30분 정도 상온에 둬서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줘서 본드처럼 만든 다음에 붙여줄 거예요 자, 이액형 레진을 아주 살짝 만들어줬어요. 이 상태로 30분간 방치해서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기다리는 중에 손에 닿는 까칠까칠한 부분들은 사포로 살짝 갈아줄게요.
자, 엄청 끈적끈적해졌습니다. 이거를 뒷부분에 발라주겠습니다. 립톡을 꼭 눌러주고 그리고 그 립톡 옆부분에 좀 더 발라줄게요. 이 상태로 6시간 경화시키겠습니다. 짜잔! 완성되었습니다. 완전 귀엽고 마음에 들어요. 이 다마고찌 몰드는 뭔가 면적이 커가지고 시원시원해가지고 예쁜 것 같아요. 두께도 그렇게 두꺼운 편이 아니라서 뭔가 그립톡으로 쓰기도 귀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짜잔! 제 케이스에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짠! 가운데다가 짜잔! 붙였어요! 짜잔! 완전 귀엽다! 그죠? 카메라가 위쪽에 있어가지고 움직이는 걸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요거는 제가 이미지샷 부분에서 한 번 더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